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세계적인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곡물에 이어 식용유 가격도 폭등하면서 일부 마트에서는 식용유 구매 제한을 시행 중입니다. 식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메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근심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나정은 기자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의 한 치킨집. 이곳은 최근 식자재를 주문하면서 평소보다 식용유를 많이 사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식용유 가격이 오르는 데다 혹시 모를 품절 사태에 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사재기는 했었어요. 네, 오른다는 얘기가 있었을 때는 저도 사재기는 했었었는데 처음에 받았을 때는 그래도 한 3만 원, 4만 원 적정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거의 한 6만 원대 받고 있죠. 식자재 비용이 아무래도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다 보니까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요. 치킨집에서 식용유는 필수 식자재인데 3년 사이 식용유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른 데다 다른 식자재 가격도 줄줄이 오른 탓에 이곳 사장님은 치킨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프랜차이즈 자체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치킨값이랑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데보다는 좀 늦게 올리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천 원씩 인상을 다 한 상태고 그런데도 뭐 마진 자체가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더 약해지긴 했죠. 식용유 대란은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제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식량 가격이 치솟자 주요 식량 수출국들이 내수 시장 공급 최우선 원칙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형마트의 경우 1인당 식용유 구매 개수를 2개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자영업자들은 혹여 식용유를 구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냥 볶음 요리나 이런 거에서부터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식용유가 어떻게 될지 사실 되게 불안하고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한 병밖에 구매를 못한다 이런 기사가 뜨면 사실 저희는 너무 무서워요. 저희는 다른 일반 가정보다 훨씬 더 많이 소모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요. 식용유는 음식을 조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식자재인 만큼 자영업자들은 정부에서 식용유 가격 안정화에 힘써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식자재다 보니까 그 부분만 조금 어느 정도만 해주신다면, 도움을 주신다면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량 수출국들이 수출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는 데다 뚜렷한 대책이 없어 당분간 먹거리 물가 앙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STV 뉴스 나정훈입니다.